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중심이 0,2고 반지름의 길이가 2. 그럼 그렇지 접하겠네요. X축에 P, P,0에서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1Q R이라고 합시다. 피트 폭 하기 PR 5P 제곱 PQ 제곱. 잠깐만. PQ 제곱. PQ 제곱. 일단은 그러니까 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길이들을 모두 t에 관한 식으로 묘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될까? 너의 작전은 뭐였어? 마이클의 그 작전이요. 야, 너는 어떻게 풀 생각이었어? 설마 QR의 좌표를 구하려고 그랬니?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건 피해시죠. 원이잖아. 그지? 네. 그럼 적어도 테이블은 한 적이 있어요. 잠깐만. 일단 얘는 t,0이야, 그죠? 네. 나는 이 생각을 했어. 이거부터. PQ 곱하기 PR은 너무 쉬웠던 거지. 얘 곱하기 얘잖아. 그건 얘 제곱이지 않나요? 그죠?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이거 삼각형을 만들 생각. 아니,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형 아니에요, 이거? 이거 너네, 야, 야, 가, 동네 좋은 거 알려주면 뭐해? 써먹질 않는데. 에? 이 웬스더라. 그 원이 이렇게 있으면, 팔선의 성질이라고 해서 알려줬다고. 이 그림이 있었고, 아, 기억났어요. 기억난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이 있었고, 이 그림이 있었다고. P, A, B, C, T나 P, A, B, C, T나 P, T, A, B 이렇게 쓰면 네. 여기 두 개에서 뭐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랑 같고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랑 같고 이때는 PA 곱하기 PB가 PT의 제곱이라고 얘 근데 제곱은 얘 곱하기 얘 8선이요, 8선이요. 할, 8. 할, 팔선. 분할하다. 너 좋아하는 말 있잖아. 할복. 안 좋아해요. 아니, 일본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아, 안 좋아해요. 그게 아니었어. 나는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딱이 형태잖아.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세 번째 그림이잖아.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이걸로 가든가 이 길이를 놓으면 오케이 요 길이가 D였다고 하면 PQ는 D-R이고 얘가 D 플러스 R이니까 맞잖아 그럼 두 개를 이렇게 곱하라는 거 아니야 반지름이 몇이었어? 2였죠 맞나? 될까? 그 D가 뭐였죠? T 제곱 플러스 4D. 그러니까 A 루트죠. 그러니까 지금 D 제곱 빼기 R 제곱이라서
맞잖아. 예. t제곱 플러스 4 빼기 4니까 t제곱이라는 거죠. 그걸 가든가. 이게 기억이 안 났으면. 그러니까 내가 왜그 좌표를 잡는 건 셋이라고 그랬냐면 빨리 중심과의 거리, 그래서 그걸 이용해 먹을 생각을 했었어야지. 네? 됐니? 네. 그러고 세 번째. 5, p제곱은 너무 쉽게 t제곱이고, pq제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pq가 d-r이었잖아. 그걸 제곱이었던 거죠. 맞잖아. 맞니? 루트 t제곱 플러스 4 빼기 2 전체 제곱이었던 거죠. 돼요? 이거 되십니까? 근데요, 네. D가 네. 저 원이 중점에서 중심, 중심에서 P까지 거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 네. ED가 돼야 되는 거 아시나요? 왜 PR이 E 플러스 R이에요? 이게 R 아닌가? 뭔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은 읽을 수가 없네요. 머릿속에 이제 이상한 됐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t제곱이었죠. 5p제곱이 t제곱이었죠. 맞죠? 빼기. 여기가 뭐가 되냐면, t제곱 플러스 4 더하기 4 빼기 루트 4루트, 그죠? 티제곱 플러스 4, 그죠? 맞나? 티제곱 죽을 거고, 4루트 티제곱 플러스 4 빼기 8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리밋 A가, 아니,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하겠어? 유리화하겠죠? 그 다음에 저거 가버리면 될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역 유리화라고 했거든요. 네, 선생님이 역 유리화를 모르시던데. 그런 표현이 선생님 만드신 거 아니요. 제발 그러지 마. 아니에요? 역 유리화라는 세상에 표현이. 원래 있는 말이야. 아, 진짜요? 아, 저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모르시길래 역 유리화라는 표현을. 그래서, 아, 우리 싹, 루트 선생님이 만드신 거구나. 아, 아니야. 됐죠? 네. 자, 161번은 0,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외접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을 x,y. p에서 y축이라는 수상해발 h, p h의 제곱은 x제곱이겠네요. 요 길이는 x잖아. 그죠? 그리고 요 길이를 물었어요. 그죠? 될까? 잠깐만. 요 길이가 몇이지? X, y지. 아빠, 오, 네. y잖아. y가 곧 뭐가 돼? r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 원의 이름은 x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잠깐만, 요게 반지름 r이야? y는? 요 길이가 r이야, 그죠? 요 길이가 몇이야? 1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0,3이야, 그지? 맞니? 그러니까 이것 또한 내 말은 얘도 x로 표현하면 좋지 않냐는 거지.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야, 지금.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방향성을 지금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확률, 그러니까 그 활용을. 될까요? 그러면 이 얘기야. PA가 결국 x,r에서 0,3까지의 거리인데 그게 곧 r 플러스 1이었다라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r을 x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 내 말은. 결국.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r을 x로 표현할 거니까 x제곱 더하기
R-3의 제곱은 R 플러스 1의 제곱인 거 맞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X제곱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9는 R제곱 더하기 2R 더하기 1. R제곱, R제곱 죽을 거고요. X제곱 더하기 8은 8R, 맞나요? 네. R은 뭐가 됐어? 8분의 X제곱 플러스 8, 그죠? 예. 8분의 X제곱 더하기 8, pH의 제곱은 X제곱이죠. 확인합니다. A. PFD. 8분의 1분의 1. 그죠? 그러니까, 작전을 잘 짜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그 식을 구하기 위해서 도형의 어떤 성질들을 이용할까를 고민하자는 거죠. 얘는 아까 얘보다 더 간단했어요. 네, 근데요, 그 식을 잡아내는 작전, 저희가 본 8분의 x제곱 플러스 8은 R이잖아요. 피의 아, 길이,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네요. 그죠? 됐어요? 또!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싶대. 얘기 좀 해봐, 먼저. 저는요,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로 플러스 왜요? 절대값이니까 그냥 같으면 안 돼? 한쪽이 절대값을 풀 때, 그대로 나와도 되지 않냐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아닐까? 그러니까 두 종류로 한번 풀어볼게. 두 종류로. 그러니까 여기서 X는 A에서의 그 연속성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아니야? 맞잖아. 아니, 그러면 이게 첫 번째는 그대로 나올 거고. 그건 두 개, 나눠야 되는 거. 그치. 아니면 이거였단 거지. 그래서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마삼 2로 되니까 a는 3 또는 a는 마이야. 예. 맞죠? 아니면 a제곱 더하기 a 빼기 2는 0이니까 2 마이. A는 마이 또는 A는 1이야, 그치? 그래서 A는 3 또는 마이 또는 1이라서 다 더하면 몇이야? 2야? 오케이? 맞니? 나영 이거 지금 있니? 지금 너 풀었니? 5번이니, 답이? 두 번째로 이렇게 가자는 거지. 이해했잖아. 그리고 이렇다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A가 여기 있거나 A가 여기 있으면 돼요. 그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A는 마이 또는 A는 유점이 뭐였냐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x 플러스 2랑 같아지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마삼 1로 되니까 x는 3도 되어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됐니? 그 다음은 뭐냐면 이게 뒤집어도 같아지지 그러니까 같아지는 순간을 찾자는 거야.
이렇게가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얘도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채워도 되지 않냐는 거야. 그렇지. 여기는 그래서 뭐 뒤집어진 것과 얘가 만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걸더 추천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 범위를, 그러니까 나눴을 때안 되는, 그러니까 그 범위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원래 생겨요. 그래서 되는,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그 영역이 뭐였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값은 같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오케이? 재원 이해 갔죠? 좌표평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T인 원 내부에 포함되고 X좌표, Y좌표 모두 정수인 점에게 쓰여 F1은 1이고 F루트2는 5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F1이 1이었다는 것부터 볼까요? T가 1일 때야? 그 반지름이 몇일 때야? 1일 때야, 그치? 맞나? 네. 0, 1, 1, 마일, 마일. 그럼 얘밖에 없다는 거 아닌가? 내부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리고 루트이었으면, 이게 루트이었고 0,0 있고 1,1 여기 있구나. 그지? 1,1이 이 안에 있는 거 맞죠? 여기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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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 이렇게 다섯 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럼 0부터 6에서 지금 이렇게 네 개가 추가됐어요. 그죠? 될까? 그 다음, 여기가 지금 1인 거잖아, 그지? 맞니? 2인 게 추가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가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요. 나영 이거 풀었나? 못 풀었어? 응. 2, 3, 마이, 마이, 마, 3, 1, 마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죠. 이런 그 지금 격자들을 몇 개를 포함하냐라는 거잖아. 맞죠? 자, 천천히 가보자. 제가 날카로이 작업하는데 못 잡았어요. 이런 문제들을 좀더 깊게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면 되게 빨라지는데,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배울 땐좀 천천히 갑시다. 가볼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T가 점점 중심 0,0 기준으로 이렇게 커진다는 거잖아. 이렇게 커진다는 거잖아. 그지? 그랬다가 뭐 여기까지는 지금 펌안 해보죠. 근데 지금 루트 2가 되는 순간 이렇게 가면서 요네 개를 포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가 되기 전에도 이렇게 요네 점만 포함해도 된, 요네 점이 추가되면 그지? 이렇게 생겨버리면 추가된다는 거지. 이건 1보다만 크면 되는 거죠. 많이? 됐다? 그 다음 포함할 수 있는 건 추가되는 게요 4점 아니야? 루트 2가 됐을 때는 아직 포함 안 하지만, 그죠? 네. 루트 2가 됐을 때는 아직 포함 안 하지만, 루트 2보다 좀만 커지면, 그 다음 요 4개를 포함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포함하는 건 얘야. 얘는 무조건 포함해, 그치? 그 다음 커지면서 두 번째로 포함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네개 아니야? 더 커지다 보면 그 다음 포함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네 개죠. 될까? 그 다음은 얘네들 아닐까? 그 다음은 얘네들 아닐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6일이랑 6일이랑 같죠? 얘네들이 지금 다 똑같으니까. 잠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어? 지금 첫 번째는 키가 반지름이 0과 1까지는 몇 개였는데? 한 개였는데. FT가. FT라고 쓴거 맞죠?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크고, 루트 2까지는 몇 개야, 이제? 4개를 추가한 5개였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4개였다는 거지. 요렇게 4개가 그러니까, 추가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 이해가? 돼. 그 다음은 누굴 추가시켜? 얘네들을 추가시키지 않냐는 거지. 그렇지 않아? 키가 루트 2보다 커지면 4개 또 추가돼서 9개가 되죠? 맞니? 여기까지요. 자, 근데 어디까지? 2까지, 그렇지? 2까지 추가되는 거 아니야? 2일 때는 몇이니까? 2일 때는 요게 될거 아니야? 요게 또 추가되겠지. 되니? 그 다음은 뭐가? 그 다음은? 이게 루트 5 아니야? 루트 5라는 거죠. 오케이. 키가 2보다 크고 루트 5까지는 또 4개를 추가돼서 13개죠. 오케이? 이해가? 그 다음은 키가 루트 5보다 크고 몇일 때? 3일 때까지 아닌가? 아니다. 이 길이가 몇이죠? 2루트이죠. 네. 얘네들도 추가시키지. 됐나? 잠깐만. 얘가 그리고 루트 13, 그러니까 13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추가돼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루트 5부터 몇 가지? 2루트 2가 이렇게 추가되는 거 아니야? 얘 추가되는 거 맞죠? 네. 맞나요? 또 얘. 얘. 네. 얘가 추가되죠. 스물아 맞나? 2루트 2. 그죠? 4개 추가돼서 21개 맞죠? 될까요? 그 다음. 이 길이가 더 짧죠, 이 길이보다. 네. 그지 않니? T가 2루트 2부터 몇 가지? 3까지. 네.
아니, 3인 것도 4가 추가돼 25개 줘. 네. 그 다음에 6의 루트 10 아니야? 맞아요. 아, 그렇네. 1이고 3이니까 그죠? 될까? 예. 또 얘도 그죠? 하나, 둘, 맞니? 셋, 맞니? 네. 넷, 그죠? 다섯, 여섯. 여섯, 그죠? 일곱, 여덟 개가 추가되죠. 여덟 개 추가는 33개네요. T가 루트 10보다 크고 그 다음 가질 수 있는 건 누구야? 얘 아니야? 2, 3인 거지 이번에. 2, 3 하면 13이니까 루트 14. 루트 13까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 또 뭐겠어? 루트 13부터 여기 4잖아 그지. 4구나. 이게 3루트이니까 루트 18이지. 4지. 4가 더 크네요, 그죠? 아, 4가 더 작네요. 맞죠? 됐니? 돼요? 할수 있어요. 영상 다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불연속인 게몇번 있냐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요 얘기들이. 네. 어떻게 지금 잡을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쭉 하면 되는데, 이게 숫자가 더 커지면. 6까지니까 뭐 그래도 할 만한데, 6보다 더 커지면 예를 들면 막 10이야. 야, 지금 아직 6도 못 갔어요. 4예요, 지금. 그러니까 규칙이 없냐는 거야, 내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어떻게 잡아보자는 거지. 얘가, 1제곱 더하기 1제곱이야, 그치? 맞니? 다섯 칼이에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죠. 아, 진짜. 아니, 언제 불연속이 되는 걸 보는 건데, 왼쪽에 집중하지, 어떻게 지금 오른쪽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떡해. 정신 차려야지. 내가 뭐, 그러니까 나한테 묻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뭘 봐야 되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봐야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얘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얘가요? 그럼 지금 격자잖아.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요 거리들에 관한 얘기잖아. 그럼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뭔지, 여기까지 거리가 뭔지 이걸 체크하겠다는 거잖아. 맞니? 여기까지 돼? 됐니? 자, 그러면 이 점들이 가지는 규칙이 뭘까를 볼 거라고. 이 점들은 지금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로 굳이 따지면 0제곱 더하기 1제곱이었어, 그지? 이 점들은 요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이었지. 맞니? 그럼 이 사이에 사실 여기쯤 잘못됐죠? 뭐도 있었을 거야? 루트 3도 있었을 거야. 루트 3 있나? 아, 없군요. 없군요. 자. 그렇네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자는 거지. T가 일단 0보다 크고 0제곱 더하기 1제곱. 정수제곱 더하기 정수제곱의 합. 그죠? 네. 그 다음에 T가 루트 0제곱 더하기 1제곱부터 1제곱 더하기 1제곱. 그죠? 맞니? T가 1제곱 더하기 1제곱부터 몇 가지? 0제곱 더하기 2제곱. 오케이. 이거 이해 가니? 네. 2까지 온 거야, 그죠? 0제곱 더하기 2제곱부터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
맞나요? 될까? 루트 1제곱 더하기 2제곱부터 몇 가지? 2제곱 더하기 2제곱까지. 네. 맞니? 그 다음 2제곱 더하기 2제곱부터 0제곱 더하기 3제곱까지. 맞지?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얘가? 오케이? 될까? 그럼 내 눈에 보이는 건 여기야. 제목. 그리고 여기야. 아. 그리고 여기야. 어디까지가 지금 0제곱 더하기 그 다음 정수냐는 거지. 돼? 그러면은 딱 보이네요. 그러면 루트 0제곱 더하기 3제곱부터 1제곱 더하기 3제곱 있을 거고. 맞니? 2제곱 더하기 3제곱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제곱 더하기 3제곱이 근데 그게 4제곱보다는 저, 죠. 저, 그죠? 4제, 아, 그러네. 0제곱 더하기 4제곱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아, 크다는 거죠. 근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돼? 그 다음은 무엇이었을까? 3제곱 더하기 3제곱이었을 거고. 아, 네. 그죠? 그 전에 이게 있겠구나. 1제곱 더하기 4제곱. 그지? 그랬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붙는 거죠. 그치? 돼요? 그 다음에 2제곱 더하기 4제곱이 붙는 거죠. 그 다음 보시고 3제곱 더하기 4제곱이 붙는 거. 이건 지금 다 똑같다는 거. 이걸 0제곱 더하기 5제곱이라고 봐도 되고. 그죠? 됐니? 그 다음은 1제곱 더하기 5제곱 있고요. 네. 2제곱 더하기 5제곱 있고요. 아니, 이러면 29죠. 근데 갑자기 1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얘죠. 그니까 6이니까 36까지만 보면 돼요. 지금 34까지 봤죠. 4제곱, 5제곱은 더 커져 버리죠. 여기까지가 엔딩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몇번 있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번. 근데 아니 맨 끝에 가면 하나 빼야 되니까 17번이에요. 네, 맨 끝에 거는 6은 포함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가십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아요. 별 3개예요. 근데 이제 뭘 기준으로 볼까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나눠야 될까를 보자면 제곱 더하기 제곱 의 대소관계를 이제 봐야 되지 않냐는 거.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였을 때 그게 어떤 그 점이 될 거고 격자점이 될 거고. 그치? 몰라. 어렵긴 어려워. 모르겠어. 나라면 이렇게 풀것 같아. 그리고 이 문제는 나도 예전에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없는데. 근데 나도 당황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인 것 같아. 나한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저거니까. 이게 제일 잘 나누지 않았나라는 생각. 몰라. 도망갈래.
그다음 얘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역함수를 갖는다. 이 문제도 진짜 어려운 얘긴데, 이건 기억났는데 너무 어려웠던 기억만 나. 나는 이거 풀었니? 혹시 학교에서 애들이랑 같이 이런 거 풀니? 뭐야, 애들 학교에서 애들이랑 너좀 수학 문제 서로 풀고 질문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보고 도망가요. 아, 그래? 옆에 도망가? 몇개 보여줬거든. 수학책 잠깐 보고 이제 다시 가요. 자, 봅시다.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의 개수가 3개래. 그리고 그 좌표 각각 마일 1, 2이래요. 우리가 이 문제가 참 까다로웠던 건 일단 내가 원래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역함수를 일단 가지려면 항상 등하등은 항상 감소해야 되고 연속이어야 하고 오케이? 그리고 F랑 F 인버스의 교점은 곧 Y는 XY 교점이야라고 알려줬었다고. 근데 그게 깨져요, 이게. 왜 깨지냐면 단 FX가 구간에 따라 규칙이 달라지지 않을 때거든. 내가 했던 그 모든 얘기들은. 얘는 지금 구간에 따라 규칙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지? 그지? 그러면 지금 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니? 잘 들어봐. 얘가 직선이야. 연속의 역함수를 가져요. 만약 이게 직선이니까. 그러면, 1,1에서 만나야 될거 아니야? 그건 동의할까? 역함수의 y 교점이 x는 1이 있었으니까? 맞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기면 얘, 못 만나지. 아니면 이렇게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겨도 못 만나고 이렇게 생겨도 얘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그렇지.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직선인데? 그리고 1,1을 지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안 되나? 그렇지. 이게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볼게. 그럼 만약에 헤이, 이게 진짜 어려워요. 봐. 마일 컴마 마일이야. 마일 컴마 마일을 지난다고 해보자. 그 직선이 어떤 함수와 그러니까 자 잠깐만 첫 번째.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니까 직선이 이렇게 있었으면 요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역함수인 직선은 얘네 둘의 기울기는 서로 역수 관계거든 항상. 돼? 여기까지 돼? 이거 어려워. 진짜 잘 들어야 돼. 그 말은 내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뭐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어. 그러면 역함수는 이렇게 가는 얘기니까 된다는 거지. 이렇게 가는 얘기니까.
된다는 거죠. 여긴 만난다는 거야. 이게 F였으면 얘가 F 인버스니까. 돼? 여기까지 돼? 그럼 만약 이렇게 가버렸으면, 오케이? 됐니? 이게 뚫려있는 이걸 막아야 될거 아니야? 진짜 어렵다, 그지? 다시. 크게 그립시다. 구간에 따라서 달라진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역함수 성질을 못 쓰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가보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이야. F와 F 인버스의 교점이잖아. 그건 F와 Y는 X의 교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추가된다는 거지. 플러스 더 있다는 얘기야.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fx가 xa보다 작을 때 ax 더하기 b래. 내가 한번 그려볼게. 마일, 마일을 지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지나는 걸 생각해볼게. 됐어? 그러면 여기가 얘는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될까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 만나는 거 맞죠? 맞니? 근데 지금 봐. 이제 x는 1보다 커놨을 때는 재그리라는. 돼? 이 빨간색이 만약에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네, 이차 함수가. 그럼 역함수는 3,1이고 1,3이니까 1, 얘를 역함수 취급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생겼으면 y는 x 대칭하게 만들면 천천히 다시 예를 드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겼어 돼? 그러면 역함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왔을 거고 그지? 이 부분이 이렇게 왔을 거고 그지? 이렇게 왔겠죠 다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봐, 헤이, 잘 들어. 어렵다, 그지?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요 그림에서 요렇게까지만, 헤이, 봐야 돼, 집중. F가 보면 AX 더하기 B였고, 지금 CX제곱 더하기 2분의 5X잖아. 맞니? 맞아? 그러면 이게 지금 X는 1보다 작을 때고, X가 1보다 커 낮을 땐가? 그죠? 네. 잘 들어.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지금 요 그림에서 y는 3보다 작아, 그지? 여기는 y는 3보다
같거나 같아. 맞아? 그러면 F 인버스는 이 부분에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여기에 역을 쓸 거고. 됐니? 돼? 이거 이해가? 그리고, 잠깐만. 그럼 또 문제가 생기죠. 이 부분에서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네요. 오케이. 그럼 일단 이 그림은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야, 지금. 볼게. 이번엔 이렇게 가볼게. 그러니까 거꾸로 요게 fx였다고 볼게요. 이렇게 봐. 지금 꼭 그러니까 3,1이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정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놓은 거야. 됐지? 됐어? 그리고 나서 얘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 와봐줘. 돼? 네. 되니? 그러면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그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잠깐만, 얘는 돼, 그지? 더 이상 없죠. 이게 문제 아닐까? 이해가? 이거 지금 F랑 F 인버스의 교점을 어떻게 잡냐는 거야. 그러니까 fx와 y는 x의 교점이 예를 들어 이렇게 가보자고. 그러면 지금 마일과 일과 뭐였대? 이었다면 네. 이렇게 가볼게요. 그게 fx가 y는 x와 만나는 점이 요점 요점이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가 1, 몇이었고 요게 이렇게 생겼고,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요점과 요점 말고 이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될까?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냐는 거지. 이렇게 가볼까요? 1,2와 이렇게 이어볼게. 됐어? 그러면 2,1과 이렇게 지나도록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혹시. 돼? 그리고 X는 1도 지금 교점이어야 되잖아. 역함수와 빨간색이 만약에 이렇게 가버렸다면 F가 이렇게 가버렸다면 파란색은 어떻게 가죠?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그죠?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점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요점, 요점, 요점. 그지? 빨간색 그래프 맞잖아. 파란색 그래프 맞잖아. 이러면 마일과 그치. 내가 문제는 뭐야? 문제는 요게 fx와 y는 x의 교점이 말고도 더 있다는 게 이런 점들이 생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하면.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그 생각을 깨버리지 못해서 참 어려웠다. 근데 이게 이 얘기가 너무 어려워서 보통 못 가르치죠, 1학년한테. 이게 지금 고1 함수란 말이야. 역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1학년한테 못 가르친다고 지금. 이게 참 힘든 얘기야. 그러니까 정말 진짜 그 전교 막 1, 2등 하는 애들한테만 가르쳐 주지 못 가르치는 얘기였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러면 되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 버리면 이 그림을 가자면, 이 그림을 가자면, 그래. 요 직선은 지금 마일, 마일과 1,2를 지나는. 기울기가 2등 갈지 3등 갈지 하니까 기울기가 2분의 3이고 1,2를 지난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y는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 그죠? 그리고 요 함수는 1,2를 지나면 되는 거잖아. 1 넣었을 때 c 더하기 2분의 5가 2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그래서 2a 30 더하기 4b 2 빼기 10c니까 플러스 5. 37이 답 맞나? 답 없니? 쉽지 않죠? 이게 몇 번이지? 112번? 20이라는데? 이 그림이 안 된다? 아. 이러면, 잠깐만. 이래버리면 문제는 뭐야? 이렇게 지금 두번 만나는 순간이 생기잖아.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돼? 역함수가 이 구간에서 없어요. 그죠? 돼? 될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이 문제가 진짜 이게 왜 최고난도에 안 들어갔는지 이상할 정도인데. 이제 가볼게요. 봅시다. 일단 이세 점이 지금 관건인 것 같아, 그지? 맞죠? 될까? 그러니까 지금 요 점이 지금 y는 x와의 교점이었다고 했을 때 실패를 했죠. 맞아? 네. 그럼 만약에 다시 이걸 한번 가볼게. y는 x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인버스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여기까지 될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는 이렇게 가버리죠. 그치. 이건 안 되지 않나? 이건 안 되잖아.
아니, 여기를 못 잡잖아. 그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가보죠. 이렇게 왔어. 될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죠. 얘가 이렇게 오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가버리면 1대1 여기가 깨지나? 여기가 깨지죠. 그치. 쉽지 않죠, 그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겠죠. 돼요? 되겠다. 이 그림이다. 왜? 헤이, 좀더 정교하게 그려볼게. 이렇게 가잖아. 여기가. 맞니? 맞아. 빨간색, 파란색, 대칭. 이렇게 만나버리는 거야. 1대1 대응 맞잖아. 빨간색 1대1, 빨간색 봐봐. 1대1 대응 맞지? 파란색. 이렇게 붙어. 그래 버리면 요점과 요점에서 다 만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이 그림이면 되지 않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보면, 잠깐만. 아니, 밑에 학년 애가 계속 시간을 물어봐서 2주차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점이 서로 뭐면 되는 거야? y는 x 대칭이면 이게 딱 허락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요? 될까? 네. 그러려면 요점과 요점이 대칭이려면 요게 사실 몇이면? 마일 콤마이고 여기가 이 콤마 마일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2점, 2점, y는 x 대칭이면 되지 않나? 되지 않을까요? 돼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정답률 엄청나졌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직선은 1,1과 마일,2를 지나니까 기울기가 몇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죠? 그럼 y 빼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1 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 요게 처리가 될 거고, 요 새끼가, 요게 지금 요 이차함수가, y는 cx제곱 더하기 2분의 5x인데, 2, 마이를 지나니까 마이는 4c 더하기 5, c는 마이너스 4분의 6, c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묻는 게 뭐죠? 2a. a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3이고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그죠? 2a는 마일, 4b는 6, 마이너스 10c는 15. 그래서 답은 20. 이렇게 처리가 돼. 진짜 어려웠던 얘기야, 이거. 최고 난도 문제. 아, 세다 그지?
얘는 뭘까요? 0,3이고, 이거 진짜 쿨한,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평가원에서 저게 나올 거 아니야. 해설이. 한, 3페이지 됐어. 풀이만. 보여줄까? 어떻게 보여주지? 잠깐만. 2페이지, 3페이지 됐던 걸로 기억해. 이게 몇 년도 뭐 떨어져 있죠? 2019학년도? 가보자. 이게 수능이 있는데 6월 모의고사. 아, 모르고 아. 그 죽겠는 거지, 이때 선배들을. 그래도 문제를 당연하게 해야 옛날이 진짜 어려웠다는 얘기야. 심지어 나영이었어. 그게 무슨 의미야? 문과? 문과였다는 얘기야. 문과 애들 문제가 이거였다는 거. 문과 수학이 이렇게 어려워버리면. 근데 이게 30번이 아니라 29번이었던 거지, 문제는. 30번이 아니라 29번이었다고. 정답률, 맞힌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거, 아, 찍는 게 아니야. 맞힌 사람이 있어요. 있지. 수학 고수들인가? 아니, 찍어서 맞힌다. 미친 거지. 보여줄게요. 이게 EBS에서 해설지를 올린 건데. 아, EBS 선생님들이 풀어서 오는 거예요. 그것까진 모르겠어. 어디 있어? 있구나. 아예 니네 단톡방에 올려야겠구나. 자, 보여줄게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에 잡아야 되는 게 이런 고난도들이라. 자,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온것 같아. F의 연속성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랑 C 더하기 2분의 5랑 같다는 건뭐 연속성 보려고. 그죠? X1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므로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여야 한대요. 왜죠?
일단 이거 1대1 대응을 확인하려는 과정인 것 같아. 이게 A가 양수면, 그죠? 어떡하라고? 해야지. 증가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 되게 식으로만 가니까 되게 불편하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얘기야. 증가할 때, 감소할 때를 나눴죠. A가 양수일 때, C도 양수고, A가 음수일 때, C도 음수다 해서 다 나누는 얘기인데, 이제 쉽지 않죠. 그죠? 식만 한 바닥인데, 여기에 사실 그래프가 들어왔어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가. 그지? 그 다음 문제는, 가볼까요? 세영, 얘기 좀 해줘.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문제를 읽으는데, 저요, 대체 지분이니까. 저는요, 동그라미, 구간을 나눌 때, 반지름이 1이니까, 뭐 2보다 작을 때, 뭐 3과 2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뭐, 뭐가요? 뭐가 이뭐 이보다 그거죠? 나영이 이거 풀었나?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엑스축에 접해야 되잖아. 이 막그림 어떡해? 왜그 원에만 접하는 걸 생각해? 야, 풉자. 야, 제일 먼저 X축에 접하면서 얘에도 접할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있지 않아? 봐야지. 요거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돼? 그러니까 R이 일단은 1보다 작을 때는 그 유색기가 지금 뭐니까? 1이니까 반지름 이때가 딱 1이잖아. 맞니? 맞아? 1 전에는 없어요, 요즘. R이 딱 1일 때몇 개야 돼? 한 개가 되겠지. 네. 오케이? 그럼 1보다 좀 커지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되는 거죠. 맞아요? 계속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생겨나겠죠? 맞니? 어디까지? 이러면 네개 아니야? 근데 안 세 보이는데. 개 아니야? 뭐가? 아, 멈췄어? 네. 우리 말을 안 해줘. 나는 몰랐지. 자, 다시. 잘 봐. R이 1이면 하나야. 맞죠? R이 1보다 좀 커지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기지 않냐는 거죠. 또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 그렇게. 그 정답이 여기 X축에 접하게 그리지 않았는데 그건 탈락이지.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이제 두 개씩이 생겨나는데 개수가 달라질 때가 있죠. 언제? 이렇게 접할 때. 이때, 그러니까 반지름이 2였으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을 거란 거죠. 그지? 그니까 R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땐두 개였다가, R이 딱 2가 되는 순간 세 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됐니? 됐어? 이걸 이해 가? 아니, 그러니까 R이면 이거 하나 있지. 여기도 하나 있지. 여기도 하나 있지. 세개 되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은. 하나 더 그러면 4개 아니야?
하나 어떻게 더 그릴 건데? 알이 2일 때?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X축에 접하면서 얘 하나 있잖아. 말고 이렇게도 생기지 않겠냐고. 이렇게도 생기지 않겠냐고. 이렇게 세 개밖에 없지 않냐는 거지. 오케이? 위에다 그려요. 위에 너 그려봐, 일로 와서. 네가 그린다는 게, 위에 그린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어. 일로 와서 그려봐. 빨리. 알이 2여야 돼? 그래. 아니요. 응. 알이 2일 때 지금 계속 봤잖아. 그럼 이렇게 못 그래요? 아니, X축에 접해야 된다고요, 아저씨. 그 조건 왜 계속 빼먹냐고. 네, 그렇네요. 그잖아.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 야,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랬다가. 야, 그럼 더 있을까? 이게 있겠죠, 헤이. 이보다 더 커지면, 얘들아. 이보다 커지면 당연히 이쪽, 그러니까 이쪽 하나 있을 텐데. 이게 추가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보다 커지면, 아까 2일 때 했던 이거였잖아. 이보다 좀더 커지면, 이렇게도 내접시킬 수도 있지 않냐는 거, 내 말은. 내접시킬 수도 있고, 외접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즉, 알이 이보다 크면 몇 개가 생겨죠? 4개가 생긴다는 거죠. 될까? 2면, 그러니까 3개 맞고. 1의 우극과 1은 다르죠. 우극은 2고, F1은 1이니까 그렇지. 불연속인 점 1에서 그리고 2에서 몇 개? 2개 맞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아까 거보단 훨씬 논점 떨어지는 얘기야, 사실. 쉬운 얘기예요. 아까 게 진짜 미친 얘기고. 요건 우리가 원래 평소에 하던 것 중에서 이제 나눠서 풀때 어려웠던 얘기죠. 그치. 빨리 안 되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어디가? 어? 불연속 점은 두 개가 맞고요. 응? 아니 제가 디귿의 문이 언제 불연속이냐고요? 1과 2에서 지금 불연속 아니야? 아, 이거 그려줘야 돼? 아, 이게 아직 안 돼? 보면, 알이 0과 1 사이일 땐 0이었다가 1일 때 1이잖아. 1과 2 사이에서 2잖아. 그지? 1과 2 사이에서 2잖아. 맞잖아. 2일 때 3이고. 3보다 클때 4잖아. 여기서 불연속이잖아. 아우, 너 정신 차려. 안 돼. 잠깐 쉬었다 할까? 아니요. 아니, 그럴 거면 집중해서 정신 차리라고. 아니, 저 그래프 그래야지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이제 그냥 이걸 봐도 알수 있지 않아? 1과 2에서 달라지는데? 아니, 잠깐만. 그럼 됐어? 이 문제는?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림과 같이 AB가 4고 BC가 3이고 각 B가 각도의 삼각형 ABC 점 P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다. AP가 X일 때 X가 0과 4사일 때 1, 5가 삼각형 ABC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SX. 그러니까 잠깐만. AP가 0이면 일단 몇번 묻었을까?
또 봐. 이건 왜안 되는지 먼저 얘기해 줄래? 어디가 안 되는지? 재현아? 너 어떻게 풀 생각이었어? 이거 제 질문 아니야? 나영 질문이야? 얘기해 줘. 너 이건 풀었어? 뭐야? 뭐내 사진 때문에 시간 좀 내고 내가 해줬어? 네 이거보다 시간 안 써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봐봐, X가 AP의 길이잖아. 아, 그럼 지금 원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다시. 네, 가볼게요. AP를 움직이는 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어. 0이면 두 번이죠. 0보다 모아버리면 커버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잖아. 두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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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요때가 딱 몇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반지름이 이렇게랑 같을 거 아니야? 반지름 2니까 AB가 지름의 역할을 하겠지. 아니 계속 복사만 되고.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가자는 거지. 그죠? 지금 봐봐. 이때 그러면은 몇번 만나? 세 번. 세번 만나죠. 그러니까 지금 봐.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몇번 만났어? 잠깐만. 이러면 두번 만났어. 두 번, 세 번. 계속 세 번이죠? 그지? 그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잘 들어. 아예 제대로 그려서 설명해 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에이, 비, 씨인데, 이게 직각인데, 그치? 이게 4였고, 이게 3이었어. 잘 봐. 그다음. 이렇게 할게요. 될까?
인기가 있었고,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두 번이었다가 이때 딱세번 되죠. 맞니? 맞아? 딱세번 되는 순간 이렇게 생기죠. 그랬다가 네 번이지. 네 번, 가다가 이때 뭐야? 접할 때? 네, 그러네. 접할 때? 세 번이죠. 아, 세 번이 있었네. 그지? 그랬다가 다시 두 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아예. 끝이죠. 여기까지 오면. 그치, 한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나눠보면 X가 0과 2 사이일 때는 몇 번? 두 번이었다. X가 2일 때 지금 세번 만났던 거 아니야? X가 2보다 크고 이 새끼가 이렇게 접했을 때 있었지. 맞니? 그럼 여기가 2였던 거잖아. 이게 P였을 때, 그지? 이때가 중요한데, 이게 3대 4대 5잖아. 맞니? 그럼 이게 2에 해당하는 게 3별이었으니까, 5별. 3분의 5배한 3분의 10이었던 거죠. 그죠? 오케이. 3분의 5까지 4번이었다가, 아, 3분의 10? 미안해. X가 3분의 10일 때 다시 세번 배우죠. X가 3분의 10부터 4평까지는 이제 다시 몇 번? 두 번이라는 거죠. 될까요? 이러니까 모든 불연속인 점, 2일 때한 번, 3분의 10일 때한 번, 3분의 10 더하기 2, 3분의 16 답이라는 거죠. 이해가요? 됐어? 우리는 즐거운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왜안 됐는지 얘기해줘. 응. 일단은 F하고 T하고 있어서 헷갈렸는데. 잠깐만. 아니, 그보다 이걸 봐야지. 얘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유익이요. 어? 이게 있어야지. 아, 얘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지. 유익. 만약 이렇게를 바꾸자고. 근데 잠깐만, F1도 3이고 G1도 3이니까 얘 빼기 얘가 되니까 OK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끝이. EH로 바꾼 다음에 3분의 2를 해버리면 되니까. 맞니? 이거 이해 가요? 네. 그럼 얘가 F'1이고 곱하기 3분의 2. 이네요. 그죠? 아니,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얘를 빨리 F, 뒤에는 F, 그러니까 얘 뒤에는 F1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뒤에는 G1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야. 그럼 얘도 지금 보면, 마이너스 HG, 1 마이너스 H 빼기 G1 해놓고 곱하기, 원래 3H였잖아. 맞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해버리면 되죠. 그죠? 아,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맞는 얘기지. 그래? 그래야 다시 3H가 되니까. 그럼 얘가 지금 G'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던 거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던 거죠. 네. 돼요? 그럼 미분한 다음에 지금 다 때려 넣으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을, 요걸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어야 돼. 알겠고. 그 다음 얘는 그리고 답이 이상한 거 아니 이게 미분하면요 F'1을 미분하면요 식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치 그건 동의해?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놈들은 x-1 입장에선 다 죽을 거 아니야. f'1 입장에선. 그러면 f'1은 여기다가 1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삼 쭉쭉쭉 해서 마구까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 4가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x-1, x-2, x-3, x-5 뭐 이렇게 했을 거란 거지.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마1 곱하기 마2 곱하기 쭉쭉쭉 해서 몇 가지? x-10이니까 마 6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곱해야지. 그럼 마 7, 마 8, 마 9, 9. 3이 남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남을 거고, 3 죽고, 4 죽으니까 마이너스 84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얘도 간단했던 것 같아요. 나영 풀었나 이거? 아직 거기까지 못 풀었나? 할만 이해됐죠? 이해됐죠? 왜더 했냐고? 왜더 하냐고? 그거 볼 때다 기경아 아니 아무튼 예쁜 문제 잘 읽어야 잠깐만,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 된다는 건 리밋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 빼기 f0과 f0이 같아진다는 얘기지. 맞아? 되지 않니? 헤이, 봐야지. 이게 되게 쉬운데?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f'0이랑 f0이랑 같은 걸 찾아달라는 거 아니야? 얘 지금 f'이 1이지. 그지? f'x가 1이잖아. 그러니까 f0은 0이고, f'0은 1이니까 서로 다르죠. 그 다음 얘도. f'x가 3x제곱 더하기 5지. f0은 5고, f'0도 5라는 거죠. 맞다는 거죠. 맞아? 계속 마찬가지로 가면 될것 같은데, f'x는 10x 플러스 1의 9승 마이너스 9죠. 그럼 f'0은, f0은 10배기니까 1이고, f'0은 10배기니까 1이고. 끝났네. 돼요? 쉬웠죠, 얘는. 아까 이런 것들이, 이 활용들이, 얘가 진짜 미쳤던 문제야. 이거 어떻게, 그치. 이렇게 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를 추론하는 게참 힘들었죠. 한 번에 안 되죠. 한 번에 이걸 생각할 수 있으면 이건 미친 놈이고. 그지 않아? 그러니까 그 그래프가 이제 A, B, C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다 봤어야 되는 얘기야.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얘도 녹록진 않았죠. 그치? 격자 다 나눠서 세야 되니. 그죠? 만만치 않네요, 그죠? 일단,